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거부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뭐냐면은 SATA SSD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정리해온 겁니다. 뭐 낸드 종류나 컨트롤러, 캐시 용량 이런 거를 적어 왔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기 앞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지식을 알려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한 가지 지식이 좀 길겠지만 뭐냐고 하면은 SSD의 구조와 좋은 SSD를 고르기 위한 기본 지식.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NVMe 1위부터 30위까지 제가 올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누가 정확하게 이런 리플을 달아놨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낸드 종류나 컨트롤러 종류,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AS 길고 저렴하고 이런 제품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해 놓은 표를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표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SSD를 고르기 위한, 지식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겠지만, 오늘 저랑 함께 보시면은 뭐 어차피 아는 거 복습도 될 거고 재정립 시간도 될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제 표를 좀더 읽기 편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삼성 컨트롤러 좋다. 왜 좋은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DRAM이 있는 게 좋다. 왜 좋은지 모르신 분들 좀 있단 말이에요. 아, DRAM이 있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 모르신다.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대본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이 좀 꼬일 순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자체가 다소 지루할 순 있지만 진짜 도움 되는 내용이니까 넘기지 말고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SD와 HDD의 차이입니다. 이건 진짜 대부분 다알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분해도 들고 왔어요. HDD는 요 놈입니다. 3.5인치 HDD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에 원판 있죠. 중앙에 원판이 있고, 이거 옆에 핀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지 않나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LP판 읽을 때, 핀으로 돌아가는 원반을 긁으면서 읽죠. 비슷한 방식입니다, HDD도. 요 헤드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읽고 쓰기가 이루어지고요. 원판이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부분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모터가 필요하고 파킹 위치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아니면은 그 모터로 인해 구동을 시켜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려서 파킹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디로? 이 핀이 있는 위치로. 근데 이 핀도 이 폭이 있잖아요. 폭이 있으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핀이. 얘가 이거 두개다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위치를 매칭시켜줘야 되는 거야. 매칭시켜야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딜레이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읽고 싶다고 바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킨 후 핀으로 긁고 쓰면서, 긁는 건 아니고요. 읽고 쓰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딜레이가 생깁니다. 근데 옆에 있는 SSD를 한번 봅시다.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부 칩셋으로 이루어져 있죠. 밑에 게 실제적인 저장 공간을 담당하는 NAND 플래시라는 겁니다. NAND 플래시. 요 부분. 위에는 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놈이 요 낸드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겁니다. 낸드를 컨트롤 하는 놈이에요. 컨트롤러가 거기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낸드에는 이미 저장이 돼 있거나. 근데 얘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거는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없잖아요. 기본 딜레이가 매우 짧을 거예요. 반응이 월등히 빠른 거죠. SSD가 동작이 빠른 이유, 그 이유 때문에 빠릅니다. 속도 차이는 뭐 천차만별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드보다는 SSD가 빠릅니다. 아주 옛날에는
SSD가 느린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다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판매되는 제품은. 그러면 SSD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SSD는 2.5인치도 있지만 M.2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삼성 그 공홈에 가서 긁어 본 거예요. 이게 2.5인치예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보고 있는 요거죠. 요 제품. 2.5인치.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분해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옆에 거는 N.2는 보면은 애초에 기판이 다 보이잖아요. N.2 SSD 방식이에요. 옆에 거는. 이놈들이 둘 다 부분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낸드 플래시가 됩니다. 이 낸드 플래시는 양면이라서 뒷면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숫자 같은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버퍼 역할을 하는 DRAM 캐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애셋만 조금 다를 뿐이지 구조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M.2나 2.5인치 SATA SSD나.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SSD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SSD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동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CPU가 연산을 했던 데이터를 SSD에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 프로세서 쪽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이 프로세서. 프로세서가 컨트롤러라고도 하는데 두 개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 컨트롤러가 적당히 이 데이터를 낸드에 나눠서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컨트롤러에 데이터 나눠주는 속도나 연산 처리 속도 데이터를 나눠주는 혹은 이제 컨트롤러의 그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의 양에 따라서 낸드를 얼마나 많이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본 속도가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채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서가 이제 DRAM 캐시들 같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놈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SSD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낸드가 안 중요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낸드는 직접적으로 읽고 쓰는 저장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낸드별로 저장 용량이 다를 것이고 안전성이 다르고 읽고 쓰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읽고 쓰는 속도가 달라져요. 얘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든 부분을 컨트롤. 그럼 이 DRAM 캐시는 그러면 뭐 하는 역할이에요? DRAM 캐시는 버퍼 역할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 버퍼 역할이 뭔가요? 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좀 이따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드림 캐시는 일부 공간은 낸드처럼 활용이 됩니다. 어? 낸드에 쓰고 읽는다고 안 했어요? 근데 왜 일부 공간을 낸드처럼 활용해요? 이 일부 공간을 낸드처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자주 쓰는 부분이 있죠. 우리 뭐 윈도우 처음에 초기 부팅할 때 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구현할 때 처음에 로딩할 때 무조건 쓰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질구레한 자주 쓰는 부분들. 아주 읽기 쓰기 자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낸드에서 미리 불러옵니다. 자주 쓰는 거라. 뭐 이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라 하는데 일단 그런 거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이 이미 자주 쓰는 거 미리 불러왔다 생각하면 돼요. 예, 불러온 거를 바로 뭐다? 프로세서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DRAM 캐시에서 프로세서한테 넘어가는 거죠. 어? DRAM 캐시에서 넘어가나 낸드에서 넘어가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속도 차이 때문이에요. DRAM 캐시가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낸드보다. 낸드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DRAM 캐시에 넣고 저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역할을 더 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낸드 부분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방 하나로 툭 이어져 있고 그 전부에 다 한 군데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데이터가 하나하나 이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해요. 어디에 낸드의 어느 부분에 데이터가 있는지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낸드 부분인지 주소가 필요한데 이 주소가 DRAM 캐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이 물건이 데이터가 되겠죠.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주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확인을 할 필요 없이 내 머릿속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저주소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디런 캐시가. 이게 읽고 거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읽고 쓰는데 좀더 빠르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그러니까 디램 캐시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이나 아니면 낸드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먼저 낸드에서 안 불러오고 먼저 바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넘겨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버퍼의 역할을.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세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랜드나 프로세서나 드림 캐시 유무, 용량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표에 표기를 이거 세 개는 꼭 하는 편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웨어 레벨링이나 가비지 컬렉션, 오버 프로비저닝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까봐 이거 솔직히 좀 지루한 내용이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지만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웨어 레벨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SSD와 하드디스크는 쓰기 방식이 다릅니다. 하드디스크는 일단 이 디스크에다가 제가 핀으로 자기장방식으로 읽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재정립을 하게 되면은 지우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덮어 쓰기만 해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그냥 싹다 지우고 위에 다시 덮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데이터를 재정렬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덮어 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필로 뭐 글씨를 적고 지우개를 지우고 글씨 다시 적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에 바로 덮어 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SSD는 그게 안 돼요. 셀이 기본적으로 저장을 이렇게 돼요. 격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격벽이 있고, 밑에 공간이 있다 쳐요. 그러면 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으면은 0이에요. 근데 이 전자가 높은 전압을 가하면은 옆으로 다 넘어가요. 옆으로 다 넘어가서 여기 생기게 됩니다, 전자가. 이쪽은 비워지고요. 그러면 이게 1로 저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전자의 이동으로, 이 격벽을 통해, 전자 이동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얘는 쓰기 상태가 되려면 다시 쓸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전자가 뒤로 격벽 뒤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줬던 대로 이 격벽 뒤에 전자가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로 넘어오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재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일단 그게 기본 설정이 돼야 됩니다. 웨어 레벨링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전자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 셀의 재기록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셀 읽고 쓰기가 아니가 아니고 그냥 쓰기 부분에서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읽기에도 뭐 수명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읽기는 반영구적이라 보면 돼요. 읽기에서는 수명이 거의 안 까져요, SSD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쓰기 재정립 시간, 셀의 재기록 횟수, 이게 수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를 넘겨줄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셀한테만 계속 넘겨줘요. 그러면 이 셀은, 예를 들어 TLC는 뭐 보통 1000회라 하거든요. 물론 요새는 수명이 많이 올라서 3000회까지도 쓴다고 하는데, 이 1000회가 넘어가면 이 셀이 고장나버려요. 그럼 이 블록 하나 통째로 못 쓰게 되겠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웨어 레벨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파란색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러면 뭐첫 번째 셀을 넘겨주고 두 번째 블록에 이번 셀을 넘겨주고 뭐세 번째 블록에 이 셀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동 분할을 해서 넘깁니다. 한 군데 몰아서 안 줘요. 한 군데서 몰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셀이 아까 했잖아요. 읽고 쓰기가 반복되니까 먼저 고장 나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흐트려서 주는 거야. 한 놈만 집중되지 않게. 근데 가비지 컬렉션은 뭔가요? 이건 뭐 쓰레기 모은다는 얘기인데 쓰레기 모은다는 얘기가 뭔가요?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필요 없는 데이터가 생긴다고 쳐요. 예를 들어 빨간색은 지금 필요한 데이터인데 파란색은 지웠어요. 파란색 부분을 지웠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됐어요. 근데 필요 없는 데이터를
미리 지우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러가 당연히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우게 되겠죠. 미리 정립해놔도 괜찮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컨트롤러가 또다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다? 이미 다른 데이터를 읽고 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 읽고 쓰면서 가비지 컬렉션 역할이 없었을 때 남은 부분에 필요없는 데이터를 또 지워야 된다. 그럼 일이 두 가지 한꺼번에 부여되잖아요. 지금 씨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워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손으로 연필로 적으면서 이거 뭐 주기로 주고 이래야 돼요. 가부가 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뜻이 안 쓰는 데이터를 기억을 해둔다는 뜻이에요. 바로 지우진 않고. 아니 그럼 미리미리 해두면 좋지. 왜? 왜 수집을 하나요? 미리미리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읽고 쓰기, 재기록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이걸 미리 읽고 쓰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그 구간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수명이 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만 해놓고 지우거나 재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계속 재정립을 하게 되면은 수명이 까질 테니까. 이 가비지 컬렉션은 말 그대로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일단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은 뭔가요? 아 이거 용어가 무지 어려워서 저도 그냥 적어뒀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SSD를 샀는데 120기가예요. 근데 사실 원래 셀은 이렇게 다니거든요. 용량은 128기가 되거나 그 다음에 256기가 되는데 이상하게 뭐 120기가는 8기가 빠져있고 256기가에는 6기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딸랑 250기가 들어있고. 이거 왜 이런가요? 궁금하죠? 나머지 용량을 오버 프로비저닝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몰래 숨겨놔요. 표기를 안 하고. 용량을 조금 숨겨놓습니다. 셀 뭐,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조금의 용량을 숨겨놓겠죠. 보통 자기 용량의 뭐 5에서 8% 정도를 숨겨둡니다. 이거 왜 숨겨두느냐? 아까 셀이 저렇게 웨어 레벨링으로 열심히 나눠줘도 일부 셀이 많이 써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니면은 제 수명보다 빨리 고장나는 셀이 생깁니다. 그럼 통째로 거기 그 부분을 못 쓰게 되면은 문제잖아요. 아니면은 그 부분이 오류가 나서 SSD가 제작동을 못하면 문제니까 이 셀이 예를 들어 보라색 칠해야겠다. 고장난 셀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읽지를 않고요. 숨겨놨던 요 셀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일부러 추가 용량을 만들어놔서 고장난 셀을 대체할 수 있게 하거나 나중에 얘기할 텐데 SLC 캐싱 기능을 사용하거나 혹은 저 트림이나 가비지 컬렉션을 모을 때 부족한 용량을 채워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SSD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설명은 SLC, MLC, TLC, QL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SLC고 이게 MLC고 이게 TLC고 QLC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QLC가 뭐 복잡하게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뭔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할 텐데 SLC 같은 경우에는 싱글 레벨 셀이라고 셀 하나당 1비트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1비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데이터를 표기하는 게. 이해하셨죠? 그럼 MLC는 2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2비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컴퓨터가 읽는 용어로 뭐가 될까요? 11, 10, 01, 00 이런 식으로 사실 4등분이 되는 거죠. 그럼 TLC는 8등분이 되고 QLC는 16등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셀 하나에 저만큼 저장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공간이 똑같은데 데이터는 저렇게 MLC, TLC, QLC로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로 표현을 해볼게요. SL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사과 두 개밖에 안 들었어요. MLC는 네 개가 들어가죠. 이거 두 개는 사실 수명도 길고 속도 저하도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TLC 가면서 갈 때부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죠. 여덟 개. 그리고 QLC 가면은 막 진짜 사과끼리 잘못하면은 섞일 정도로 뭉그러질 정도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뭉그러진다는 얘기가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기들끼리 그 데이터끼리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대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혼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혼합되는 순간 뻑이 나는 거죠. 에러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해 내가 넣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나 뭐 블루스크린 뜨거나 난리 나는 거죠. SSD 싸구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SSD가 제일 좋은데 요새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MLC가 좋고, MLC 좋다고 지금도 MLC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제품 쓰신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860 프로 이런 놈들이 MLC에 속합니다. 아주 비싸죠. TLC 가장 많이 쓰이죠. 요새 대부분 다 TLC입니다. TLC 같은 경우에 수명이 짧아졌다고, 초기에 불량도 많았고 수명도 짧았다고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MLC랑 비교했을 때 TLC 수명이 그렇게 확 줄진 않았어요. 대충 한 MLC가 100%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TLC는 70%나 50%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기술도 좋아졌고. 예. 근데 QLC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아무리 봐도 복잡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충분한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물건 나오기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안정성 확보가 안 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1년도 안 되는 기간에는 판단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QLC 제품은 일단 피하고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TLC하고 QLC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QLC는 딱 봐도 훨씬 많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공간에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가격을 비슷하게 내는데 괘씸하게 저걸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QLC는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D NAND, 3D NAND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SSD, MLC, TLC, QLC 차이점은 요걸로 넘어가고 이제 2D, 3D.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랜드에 저장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2D면은 말 그대로 평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끼리 공간을 어느 정도 띄워놔야 서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공간을 띄워놔야 이 공간이 최소한 얼만큼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2D 같은 경우에는 좁은데 미세 공정을 해서 자꾸 구겨 넣다 보니까 간섭되는 형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 쉽게 말해 불량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랜드 하나당 넣을 수 있는 데이터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 사람 정말 많이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택에 막 30명 40명 살아라 그러면 힘들 텐데 아파트 뭐 16층짜리에 30명 살라 그러면은 쉽잖아요. 서로의 공간이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3D 적층, 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랜드에. 하나의 랜드에 위에 요새는 92층까지인가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64층을 가장 많이 씁니다. 64층까지 쌓아놨으면은 이놈보다는 월등히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공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올라가고 공간이 떨어졌으니까 읽어드리는 거, 주소 찾는 것도 훨씬 편해집니다. 성능이 향상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조건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2D보다는 3D가 속도가 빠르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특히 이 내구성은 확실하게 좋아요. 셀 간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인 거는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근데 거기에 약간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해요. 이거는 그림을 안 그렸는데 LLC 캐싱하고 D램 버퍼를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D램 버퍼 대충 설명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D램 버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들으셨죠? 일부는 랜드처럼 이 랜드의 데이터 조금씩 조금씩 떼와서 자주 쓰는 거 넣고 쓰고요. 일부는 주소를 저장한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주소를 저장하려면은 랜드 1기가당 1메가 정도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512기가짜리 SSD 샀으면은 요 안에 이 D램 캐시가 주소만 저장하더라도 대략 512메가 가까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좀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한 이만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용량이 큰데 이 D램 캐시 용량이 적어요. 예를 들어 512기가인데 128메가밖에 안 넣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주소를 모두 저장하지는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것만 저장하게 될 거예요.
낸드에서 불러오는 것도 자동 쓰는 일부 용량을 불러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용량을 벗어나는 동작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대용량 파일을 집어넣거나 읽어드릴 때 그때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시 용량을 벗어나기 때문에. 캐시 용량을 벗어났을 때도 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SLC 캐싱입니다. SLC 캐싱. 이 SLC 캐싱을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SLC, MLC, TLC, QLC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SLC는 모르겠어요. 1셀당 데이터를 한 개만 매칭한다 그랬죠. 한 개의 데이터. 정확히 하면 1비트 데이터예요. 1비트의 데이터를 매칭시킨다. 매칭시킨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TLC 같은 경우에는 1셀에 3비트, 3비트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1셀에 그 박스 하나에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 넣는다. 그냥 대충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거예요. 대충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겁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근데 여행 가방에 물건 넣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아, 여행 가려고 옷 잔뜩 챙기고 내가 그때 뭐 먹고 할 것도 간식도 챙기고 거기에다가 또 뭐 필요한 돈도 챙기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뭐 속옷도 있어야 되고 양말도 있어야 되고 막 집어넣다 보면은 공간이 가득 차서 잘 못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서 어떻게든 공간을 내서 집어넣게 되죠. 똑같은 게 생깁니다. 3비트를 1셀에 집어넣으려 하면은 공간을 잘 나눠서 정립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간섭이 없게. 그러면은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속도 저하. 쉽게 말해 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넘겨줬는 그 속도 그대로 저장을 못하고 물건을 한 명이 막 빠르게 던져주면은 나머지 한 명은 정리해 놓는데 그 던져주는 사람만큼 속도를 못 따라갈 거 아니에요. 속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심지어 많이 내려가면은 하드디스크 수준으로 떨어져요. 하드보다 다섯 배 빠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걸 저장하다 보면 하드디스크 속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잘 보세요. 낸드가 있어요. 낸드 일부분을 SLC처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셀당 1비트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속도자가 거의 없습니다. 1셀당 1비트만. 하고 밑에 거는 원래 TLC였으면은 1셀당 3비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거 가득 찰 때까지는 속도자가 크게 생기지 않고 계속 저장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요 공간을 보통 10기가 정도 잡아둡니다. 10기가. 대부분의 SSD가. 10기가 정도. 10기가 정도까지는 SLC 캐싱이라고 합니다. SLC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1셀당 1비트를 넣기 때문에 SLC 캐싱이라고 부르는데 한 10기가 정도를 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 SSD가. 그래서 D램이 없더라도 속도 저하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요새 D램 리스, D램이 없는 거나 D램이 있는 거나 SLC 캐싱 기능이 있으니까 별반 차이 안 난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SLC 캐싱의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아까 제가 여기 컨트롤러 있고 여기 뭐 D램 캐시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D램 캐시가 없는 제품이에요. 없습니다. 없고 뒤에 가면 이제 낸드가 커다랗게 박혀있다 칩시다. 이 낸드에 SSD 쓰다 보면은 SSD는 비교적 용량이 적기 때문에 80% 가까이 채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80%를 이미 채웠어. 용량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80%가 파란색 칠한 부분이 가득 찬 부분입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저장을 더 하고 싶은데 SSD 캐싱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SSD 캐싱 용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왜?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쓰지 않아도 속도 저하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캐싱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채워놓으려고 하면은 그냥 막 느려져요. 느려집니다. 얼마 안 써도. 쉽게 말해 여러분이 이 SSD의 공간을 얼마나 비워뒀냐에 따라서 속도 저하가 확연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D램 캐시가 있었다면은 이 부분이 가득 찼더라도 D램 캐시가 여기 있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 SLC 캐싱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빠르게 넘겨줄 수 있겠죠.
얘가 먼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이쪽은 넘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D램 캐시가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SSD 캐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SSD 좋은 거 사면은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SSD 캐싱도 쓰고 D램 버퍼 기능도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컨트롤러도 봐야 되는 거. 컨트롤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몇 채널을 지원하며 D램 캐시를 지원하는지, 최대 속도는 얼만지, 읽기 속도는 얼만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스펙을. 그래서 내가 밑에 컨트롤러 스펙을 다 적어줬습니다. 속도라든지 D램 캐시 유무라든지 몇 채널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준 거죠. 그리고 3D 낸드가 2D 낸드보다 좋다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낸드가 몇 개의 적층인지 혹은 2D 낸드인지 3D 낸드인지 이걸 표기해 줬을 거고요. 당연히 저층 숫자도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TLC인지 MLC인지도 적어줬죠. MLC가 기본적으로 1셀당 2비트밖에 안 쓰니까 좀더 빠르게 저장이 될 거예요. 캐싱이 끝나더라도, D램 버퍼가 끝나더라도. 그 수명도 더 길고요. 그래서 똑같은 용량일 때는 당연히 MLC가 유리한 거죠. TLC도 지금 많이 나아져서 수명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싱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저장하는 속도 차이가 나니까요. QLC는 웬만하면 피하락했는 이유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웨어 레벨링 무슨 얘긴지, 가비지 컬렉션이 무슨 얘긴지, 오버 프로비저닝 용량이 왜 128기가 아니고 120기가인지 이런 거를 오버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비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뺏는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 하셨을 겁니다. 오늘 시간을 더불어 여러분은 이제 SSD 볼때 내가 직접 컨트롤러를 보고 아니면은 뭐그 낸드 종류, MLC, TLC 종류나 2D인지 3D인지 이런 걸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은 제품인지 꼭 제표를 보지 않더라도요. 이거를 한번 길게 설명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꽤나 지루했고 뭐 보고도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설명이 미흡해서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간을 기점을 해서 여러분은 이제 SSD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수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SSD의 구조와 좋은 SSD를 고르기 위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밑에 리플로 달아주시고요. 또 제가 말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밑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신성조였고요. 바로 연달아서 다음 영상 SSD SATA 방식의 1위부터 30위까지 인기 순위 스펙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곧 올라올 2부 SATA SSD 1위부터 30위 스펙 비교표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곧 다시 보겠지만 안녕. 갑니다.